영원가 보다 이거. 도착하기 600m 전.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거 와. 안 돼 이거. 근데 내려갈 수 있어? 못 내려가. 급경사. 저 차가 내려올지 모르겠네. 엄청 겁먹었어요 지금. 겁먹을 게 없는데. 아 좀 이게 바닥이 낮긴 낮구나. 네 좀 낮아요. 뒤에가 닳을까봐.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 이게 바닥이 좀 낮긴 낮네요. 네. 배 저택이네. 안녕. 안녕하세요. 오, 이웃들 너무 좋은 이웃들 많으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핑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천 힐링하우스에 왔습니다. 캠핑카 스토리. 안녕하세요. 비비세요. 여기는 홍천에 있는 지인의 집이에요. 어제 여기서 하루 캠핑을 했어요. 완전 숲속이에요. 장나무로 둘러싸여 있고요. 왼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요. 밤이 되니까 기다림 소리가 들리고 아침에는 풀벌레 소리와 새소리와 매미 소리에 잠이 깼어요. 유리 대가의 해물찜을 견학하겠습니다. 요리가 취미예요. 얼마나 맛있게요. 오징어하고 개하고 새우하고 그건 뭐예요? 슈퍼에서 나와 있네요. 모듬 해물이라고. 아 모듬 해물. 네. 우리 한번 같이 해물 좋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탁 요리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나 멋져. 또 밭에서 금방 따온 고추하고 파가 들어가면 버클리가 돼. 녹말. 거기. 대공이 아니에요. 건배. 네. 자주 놀러 오세요, 비비새. 제가 목숨해가지고. 네. 아는 사람만 왔는데. 아, 주세요. 운전하기엔 되게 편해요. 홍보 안 되는 거야. 아, 그 산골짱이라고 하는데 혹시 나무 같은 걸로 안 다네. 근데 아, 나무는 절대 안 다는데 바퀴가 하나 빠지려고 먹겠어요. 근데 진짜 이제 겁먹을 거라. 아니 아니 이제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지.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어우 낭떠러져.